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다시 한번 하겠어요. 왕따가 됩시다. 예, 왕따라는 말은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정말 왕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왕따가 됩시다.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고행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야.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행함 이전에 우리 안에 누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음욕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죠?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어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짓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숨겨진 그 죄를 들추어내시고 마침내 책망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는 소와 양이 많았어요. 또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행인이 부자 집에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장 죽여야 한다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4배, 4배로 갚게 해야 된다라고 분개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과 그리고 태어난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을 말하였어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책망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변명을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했어요? 그 여자 때문이라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얼마든지 왕으로서 얼굴을 붉히고 당신이 선지자면 선지자지 왕인 나에게 그 죄를 지적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화를 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서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 지는 겁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디한 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지은 죄를 정말 참회했어요. 지나가는 형식적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6편을 읽어보게 되면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과거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과거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요? 자신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그 배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언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졌다면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언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는지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순간에 짜릿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없다면 누가 죄를 돈을 들여가면서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죄 지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아무 낙이 없는데 죄를 지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죄도 낙이 있기 때문에, 순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순간의 짜릿한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은 탄식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우리 영혼을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죠? 그 이유는 그 죄가 내 영혼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죄로 인하여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반드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요 하면서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기쁨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째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니, 신앙생활은 정말 오래 했거든요. 못해 신앙이거든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해 신앙인데 그런데 보게 되면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예요? 이건 가장 예수를 믿는 기본이에요. ABCD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요, 첫째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많죠? 아마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죗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 저희 교회도 한 1,500명이 넘는 분들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올 한 해도. 근데 새가족이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저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나면 제가 새가족 환영회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고 짜증납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어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받아가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게 특징이 뭐예요?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이요, 부담이죠. 그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요, 뭐 제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육체에서 떠나게 하셔서 천국도 보게 하시고 지옥도 경험하게 하시고 지옥에 있는 자기가 죽인 사람, 자기 아버지도 보게 하고 자기의 지은 죄도 깨닫게 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체험되는 겁니다. 체험되지 않는 것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자,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맞죠? 예, 이 교회는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다 고개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 말고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나도 죄인이라고 말하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망을 보지도 않았고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러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죽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만큼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수치와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 그러면 만일에 내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한대요. 지옥에 관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지옥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옥 겟나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이 11번 나오는데 9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믿지 않겠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반복된 세 단어가 있어요. 첫째로 불이에요. 불, 유황불. 두 번째로는 어둠이에요.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빛의 나라가 아니에요. 불이 있지만 그 불은 빛을 발하는 불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어둠의 영, 귀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누가 보면 16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지만. 근데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죽으면 끝이라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음이 끝이라면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죽음은 끝인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죽어보니 그 영혼이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한 잔도 아니죠. 한 컵이 아니에요. 이 지옥에서의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못, 불못,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옥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는 말하기를 신곡에서 지옥문 입구에는 이런 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곳,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안 하게 되고, 그 정도로 좀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지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이 생명은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니까 알죠. 저도 지금 이제 제 딸 집에 있는데 손녀들 보니까요, 야 핑계를 너무 잘 대는 거예요.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핑계를 너무 잘 대고요. 예, 떼장도 잘 부리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뭐예요? 이건 죄야. 세상을 살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알았지?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죄를 잘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원죄와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일 때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잖아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born again,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죄를 죄 가운데 살아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원수된 관계였어요. 로마서의 5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때로는 친구. 왜 관계로 설명하죠? 관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려면 첫째로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다윗처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전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예, 시편 86편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51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이유를 알죠.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내가 그 죄를 자백하면서도 또 내가 연약하게 넘어질 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넘어진 그 죄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이 자식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사하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잊어야지 더 안 잊혀져요. 여보, 다 용서했어. 이제 미스리하고 정리했지? 그래, 나 이제 잊어버렸어. 당신 용서해. 그런데 드라마에서 미스리만 나오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잊으려고 하지만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내가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죄를 사하셨으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신 게 뭐예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자백하시면 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러면 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슬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가정을 갖는 기쁨, 결혼의 기쁨, 임신의 기쁨, 출산의 기쁨, 승진의 기쁨, 사업이 잘 되는 기쁨, 뭐 내 자녀가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기쁨, 기쁨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은 기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났어요. 슬프잖아요. 내 자녀가 태어날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병들었잖아요. 슬프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땅의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쁨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동력.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도 지금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눈을 뜨게 되면 수많은 우울한 감정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우울한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밀물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우울한 감정을 밀어낼 수 있어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가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관계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능력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은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져야 되느냐, 회복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뭐예요?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요, 너 구원 받았니? 네. 그럼 너 있잖아, 너 행복한 사람이야. 저 행복하지 않은데요? 저 여전히 지금 가난 가운데 있는데요? 여전히 관계 아픔 가운데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정말 네가 구원 받았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출애굽 했니? 구원 받았니? 너 행복한 거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 받았으면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게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세상 속에서의 기쁨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기쁨을 찾다가 마귀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른 말 아니에요. 뭐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립서비스일 때가 많아요. 그것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요거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이 보게 되면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여러분 언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말해요. 목사님, 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숨겨진 죄악을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죄악을 토설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청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기쁨,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감격 속에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